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 연합학력평가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 우리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현대시 강의를 찍어드리고 있죠. 정규 수업 때 할 수 없는 이제 시간상 정규 수업 때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성부의 산길, 그 다음에 이성부의 산길에서 윤동주의 길까지 해갖고 총 14편의 시를 찍었고요. 오늘 두 편을 찍을 건데, 그 먼저 이제 오늘 기영도의 바람의 집, 겨울파나 1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찍을 거고요. 요 강의 다음에는 아마 허영자 씨의 씨앗을 받으며라는 시를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해서 총 25편의 시를 이제 다 정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혼자 공부할 때 조금 힘겨울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특히 학원 안 다니는 사람, 네, 혼자 공부하기 힘들죠. 그럴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먼저 넘어가 볼게요. 기영도 씨의 바람의 집, 겨울파나 1이라는 시고요. 사실은 제목에서 여러분 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을 그냥 설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인에 대해 먼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이 기영도라는 시인은 1960년생이에요. 되게 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죠. 60년생이신데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상 보면 거의 딱 서른 되던 해에 돌아가신 거죠. 굉장히 일찍 요절한 안타까운 천재 시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단한 시인이고요. 선생님이 대학 때 국어국문학과 선생님 나왔는데, 대학 때 현대시 수업 들을 때 이 기영도 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최초로 여대생으로 이루어진 팬클럽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시니컬한 멋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차도남 같은 그런 느낌의, 또 얼굴도 나름 좀 이렇게 잘생긴 뭐 그런 시인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좀 달리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을 시에 굉장히 많이 녹여냈었거든요. 실제로 연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되게 독특한 이력이죠. 연대 정치 경제학과를 연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해서 그다음에 시인이 된 사람이고, 윤동주 문학상이라는 또 그런 대단한 그 상을 또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봤더니 극장에서, 좀 이렇게 집에 가본 건 아니고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어린 시절도 힘들게 보냈지만 마지막에 가는 모습까지도 좀 안타깝게 갔던 그런 좀 마음이 좀 아린, 네,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람의 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이 우리 집에 바람이 넘나드는 그런 집이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얘기는 집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방풍이 잘 돼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좀 어려웠던, 가난했던 그런 집. 근데 그러한 집을 겨울 파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파나라는 건 딱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겨울 파나의 모습으로 나한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기영도 씨가 어린 시절 너무 힘겹게 살았던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마치 파나를 찍듯이 자기 머릿속에 탁 찍어 놓은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겨울 풍경을 기억 속에 파나처럼 팍 찍어 놓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 속에 좀 약간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화자, 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를 쓰시고 시작하면 되겠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너무 번지네. 요 안에서 화자가 누가 있나 봤더니,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그럼 선생님은 늘 같이 하던 거 있잖아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하더라. 그래서 나라는 화자가 있구나. 그리고 일단 제목에 있어요. 제목 첫 번째 부분에서 유년 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유년 시절이란 말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아, 이 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시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까는 말로 설명했지만, 지금 살짝 얘기해보면, 요 바람의 집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몰아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겨울판화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건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판화처럼 찍혀 있는, 판화처럼 새겨져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나가 어린 시절을 뭐 하고 있는 거죠? 회상하고 있는 시.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아하 회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를 잘 보시면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시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요 뒤에 좀 더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라는 화자가 누구에 대한 시를 쓰는 거냐면 시를 잘 보시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한 정보를 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유년기를 다룬 그 기영도씨의 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유년기를 다룬 기영도씨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요 시가 예전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보기에서 이런 정보를 줬었거든요. 이걸 알고 보시면 시가 훨씬 더 잘 보여요. 아버지가 늘 부재에 있었고 그 부성,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부재했던 건 불안과 공포의 정서로 나의 마음속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긴 해. 즉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고 엄마만으로는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늘 어린 시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엄마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서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밑에 부성의 부재, 불완전한 모성 이런 것들은 결국 기영도 시 작품 속에다가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그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 시 속에 그런 불안감들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조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년 시절 방금 얘기했지만 과거를 뭐 하는 거라고요? 회상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을 수 있나? 사실은 문풍지라고 하는 건 바람을 막아주는 종이가 문풍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 문을 막아주는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었다? 사실 뭔가 더듬으려면 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의인화가 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그러니까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던 그런 동지의 밤. 동지는 겨울이고요, 그죠? 밤은 깜깜한 밤이니까 이 두 개는 아하 이 시의 시간적인 배경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시간적인 배경상 밤, 근데 겨울밤이야. 그럼 겨울밤이라는 것들은 되게 뭔가 그 운치 있고 뭔가 좀 편안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 동지의 밤이라고 하는 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유년 시절인지 언제냐, 겨울밤을 회상하는 거고 이때 겨울밤은 나는 뭘 느낄 수밖에 없냐, 뭔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때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물을 깎아주시고, 그럼 이런 것들 시퍼런 나오면 이거 색깔인데 색채 이미지,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 아하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탁탁 떠오를 수 있어야겠고, 시퍼런 물을 깎아주시곤 했대요. 여러분 물을 깎아 먹으면 맛있을까요? 나름 맛있어요. 근데 집에 먹을 거가 많았다면 굳이 물을 깎아 먹진 않았겠죠. 근데 배고프고 그럴 때 물을 깎아 먹었다라는 건 이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물을 깎아주시곤 했다. 언제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인 거죠.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라고 지금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거리는 아닌데,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그럼 무섭다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 정서가 될 수 있으니까, 무서움. 말을 살짝 바꾸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한 정서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적 제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요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엄마 무서워요 했더니 얘야 그것은 하고 나는 이 부분은 누구 얘기예요? 당연히 어머니의 얘기죠. 그럼 이 시는 기본적으로 나와 어머니의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대화체로 되어 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와 나의 과거의 그 대화를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어머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서워요인데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엄마가 지금 물을 깎아주고 있는데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무서워요. 좀 전에 우리 보기에서 뭐라 그랬죠? 어머니가 있어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아버지의 부재. 물론 여러분 이거를 이 시만 보고서 아버지의 부재구나.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얘가 무섭구나. 이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보기로 제시해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무섭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불안함. 그런 걸로 인한 무서움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 저 울음소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울음소리는 아니겠죠. 이때 울음소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인 거죠? 당연히 바람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밖에서 이렇게 부는 소리 들리니까 울음소리 같고 뭔가 밖에서 뭐 우는 것 같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이제 이런 게 이런 포인트예요. 어머니조차 무섭다는 얘기는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머니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는 이 무서움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부성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쉽게 말하면 너의 내면 속에서의 두려움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나름대로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너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선생님 지난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적인 어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 단정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어린아이 입장에서 무섭죠. 이 상황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여러분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중에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그 얘기는 지금의 무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중에 크면 올 수 있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왜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게 넓어 보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오랜만에 여러분의 그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야 초등학교 왜 이렇게 작아? 나 어릴 때는 되게 넓어 보였는데 그게 이렇게 작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 거대해 보이고 커 보였던 것들이 사실 크고 나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커서 느끼는 그 큰 것들은 어릴 때 그 느꼈던 그런 무서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 정리하게 되면 이쪽에 좀 쓸까요? 저 얘기가 말하고 싶었던 이 어머니의 충고. 아이고. 잠시만요. 어머니의 충고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장 후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 후에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오늘따라? 성장 후에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나중에 다가올 텐데 그 성장 후에 삶의 어려움이 아마 지금 너희가 느끼고 있는 이 어릴 적 시련 있잖아요. 이 어릴 적의 시련보다 훨씬 더 클 거거든. 그러면
이 성장 후에는 아마 아 어릴 때 그때가 좋았네라고 그때를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게 될 거야. 오히려 이 과거가 그때는 좀 더 그리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엄마가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겨낼 수 있단다 라고 엄마가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지금은 당장 이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엄마가 단호하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자정지나 앞마당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은빛 금속이 지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렸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때 은빛 금속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서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리를 아 은빛 금속이라고 표현했구나. 왜? 서리가 하얗게 얼음덩어리 같은 거니까 그게 은빛 금속처럼 느껴졌나 보다. 그럼 은빛이라고 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색채를 얘기하겠고 이건 역시도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이짝 같은 내 배를 그러니까 종이짝 같은 내 배는 사실 종이짝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얇단 얘기예요. 그럼 내 배가 얇단 얘기 뭐냐면 내가 말랐단 얘기일 거고 내 배가 말랐단 얘기는 아마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걸 잘 먹지 못했으니까 그 마른 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를 쓸어내렸대요. 왜요? 이렇게 쓸어내니 이거 보겠어요. 심심해서? 마른 물을 빈속에다가 물을 먹었잖아. 근데 물은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빈속에 차가운 걸 밀어넣게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를 이렇게 쓸어내려주면서 여기에는 엄마의 이제 뭐가 담겨있는 거냐면 일종의 위로가 담겨있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쓸어내면서 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나중에 크게 되면 이 시기를 좀 더 그리워하게 될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그리워질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처마미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래기가 한 줌 부스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래기가 부스러진 거예요. 왜? 집안에 지금 바람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부서진 시래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바람의 한숨은 쉴 리가 있나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표현이라 볼 수 있겠고 사위어가는, 사위어가는 꺼져가는 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뭔가가 꺼져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생님 예전에 수업시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불이 꺼져간다는 건 점점 무엇이 흐르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현재 지금 나는 뭔가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장 입김이 날던 방.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 입김이 날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입김이 눈에 보이려면 방이 어때야 돼요? 굉장히 추워야 돼요. 그러니까 입김이 날리던 밤은 굉장히 추운 방, 추운 밤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추운 밤의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 풀풀이라고 하는 것도 풀풀 날리는 모양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으태어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성 상징어. 이렇게, 그죠? 자,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재밌는 표현이네. 분명히 내 얘기한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에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래. 그럼 결국 이 작은 소년이 누구지? 이것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난데 마치 내가 아닌 듯 이런 걸 우리가 객관화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뭐 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마치 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객관화해서 뭐 하는 거냐면 그때 그 소년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 하고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나는 지금 큰 상태인 거고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디서 걔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그때 그 여자의 혹은 그때 그 남자의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걔가 너무 뭐 하고 싶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년 시절에 대한 그때 참 좋았는데
유년 시절에 대한 뭐 좋았는데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를 어디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안, 무서움, 두려움, 그다음에 그리움까지 함께 정서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무서웠던 엄마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소리가 무섭고 가난으로 떨었던 그 어린 시절이 판화처럼 머릿속에 팍 박혀서 그때 그 아이 뭐 하고 있을까? 물론 알고 있죠. 지금 자신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때 그 아이가 있던 그 과거, 그 유년 시절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주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 다음 특징. 특징이 좀 적게 많은데. 일단 대화체죠. 엄마와 나의 대화가 써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대화가 인용되어 있다. 누구와 누구의? 엄마와 나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다라는 거.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작은 소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의 얘기였던 거. 그 다음. 시각적이고 색채 이미지가 많다라는 거, 청각적은 아까 바람소리, 울음소리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의인화된 표현 뭐 있었죠? 아까 바람의 한숨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아까? 바람이 문풍지 더듬었다? 이런 것도 있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과거 회상의 구조다. 왜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라고 얘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그림 표현한 것들은 맨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끝. 다 했네요. 선생님이 지금 현대시 오늘 요거 사실 더 짧게 끝날 수 있는 시인데 조금 길게 강의를 찍은 이유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면 사실 기영도 씨의 시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쉬운 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 막 이렇게 약간 무섭다고 떨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무서움이 생겼던 이유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무서움일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음에도 그 어린 시절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한테 각인이 깊이 돼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좀 두려움. 하지만 또 커서는 또 그때의 시절도 그리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어떤 충고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이 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정리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요 다음 강의에서 허영자 씨의 씨앗을 받으며 그건 좀 더 짧게 끝나거든요. 그 시를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